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역시 공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제 자신의 경험과 소감, 제 자신의 공부에 대한 경험과 소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공부 분야가 간경 공부도 있고, 마음 공부도 있고, 문헌 공부. 근데 거기에 이제 각자 소감이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크게 충격을 받고 크게 느낀 것은 문헌불교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를 가르치는데 그동안에는 불교 역사에 대한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주로 불교학, 경전, 뭐 논전, 율전 이런 삼장 문헌을 경율론 삼장 문헌을 중심으로 배우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역사는 이 동아시아에서 교판으로 대신을 했어요. 많은 불교 전적이 부처님이 뭐몇 년도에 무슨 경전을 설하시고 이게 주로 이제 천태 오시교판이라고 하거든요. 천태 중에서 다섯 시기로 전체 불교를 나누는 그런 교판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가르쳤는데 그렇게 배우다가 이 문헌불교학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 이거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대정 신수대장경이라는 출판인데요. 대정이라 그러면 일본의 왕그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하고. 그래서 이 신수대장경이라는 게 대정 때 시작해서 소하 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문헌학이에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걸 일생을 연구해도 다 못하는데 이걸 보고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 1920년대에서부터 30년대 그때 이루어졌는데요. 정장이 55권이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나가는 이제 속장이 35권이고 그다음에 총 목록이 세 권이에요. 그러면 88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도상부라고 그래서 이 도면 도상을 중심으로 한게 12권에서 본장이 총 100책이거든요. 그리고 목록 별권 하나 해가지고 총 101권인데 거기에 포함된 연구 업적이라는 건 굉장도 안 해요. 야, 그리고 체제부터가 틀려요. 그 대정신수대장경 출판 이전에는 여러 대장경 제일 첫 부분에 반야부 경전이 수록됐거든요. 반야부가 대장경 제일 천문에 수록된 경전이에요. 그런데 대정신수대장경에서는 아암부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체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 성립사적으로 본 거예요. 이제 반야라고 그러면 대승의 기본인데요. 불교를 대승에서부터 보질 않고 초기 불교에서부터 본 거예요. 이게 유럽의 그 인문과학을 자연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그 인문학적 학문 결실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일생이 짧고 이 고민이 보통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또 무시도 할 수 없어요. 선문차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선문차료에 달마대사 저술이라고 뭐 여러 종류가 수록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달마대사 반야심경 소홍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반야심경을 누가 번역한 것에 달마대사가 소홍했다고 돼 있나. 현장력,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 독송하고 있는 번역이 현장 3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이거든요. 현장력 반야심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현장력에다가 달마대사가 소홍을 단 거예요. 그럼 현장력은 어떻게 되냐. 서기로 650년경에 번역된 거거든요. 그런데 달마는 500년대 초에 왔던 분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뭐냐. 문헌학을 하다 보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또 역사학에도 그래요. 원효에 대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저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원효 저술이. 또 방방곡곡의 원효암이라고 하는 사찰 건립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는 천천만락을 돌아다니면서 대중불교 운동을 한 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불러가면서.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세 사람이 해야 된다. 오로지 저술만 한 원효 삼국유사에는 성인성자 스승사자 성사라고 그랬어요. 저술만 평생한 원효 성사가 한 분이 계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찰 권리 불사만한 원효 성사가 한 분 계시고 거리거리 이 서민 대중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대중불교 운동한 원효 성사가 한 분 계셔서 세 분이 계시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거다. 아 이런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공 큰 스님한테 한번 하소연을 했어요. 이거 어쩜 좋냐.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답을 낸 게 야야 꽃나무를 만나면 꽃 향기만 취하지 꽃나무는 보지 마라.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게 달마 저술이라고 그러면 저술 내용만 보고 공부하면 되고 원효암이다 그러면 가서 수행만 잘하면 되지. 이 많은 원효암을 이게 과연 뭐 창건을 하셨을까 말았을까 이거는 따져도 안 되고 따져봤댔자 승산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게 인문학의 또 한계구나. 인문학에는 분명히 과학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또 분명히 한계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책만 보다가는 자꾸 오르냐 그러냐 시비가 생기고 마음은 흡족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증도가라는 책에는요. 분별명상 부지휴. 이 책 보는 건 명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명칭과 형상. 이걸 분별하고 또 구분하고 비판하고 부지휴라 쉴 줄을 알지 못한다. 책 보다 보면 그 보기도 전에 딴 책이 더 먼저 볼 게 또 생겨버려요. 그 주석을 본다든지 그 뭐 소개서를 본다든지 또 한 권 보다 보면 세 권, 네 권 볼 게 또 생겨요. 그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분별 명상 부지후, 명상을 분별해서 쉴 줄을 모르니 알지 못하니 입회 산사 도자군이라. 입회 바다에 들어가서 산사 계산할 산자 모래사자 모래알을 쉬고 있다. 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세고 있으니 도자군이라 도무지 한갓 한갓 도자거든요. 오직 스스로 피곤할 뿐이다. 이런 말을 그 영가 대사 증도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인문학은 꼭 필요한데 이걸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걸로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 그야말로 분별명상이고 입회산사라. 명칭과 형상, 뭐 형상 이미지지 요새 말로 하면 생각도 상자가 되거든요. 그 명칭과 개념, 논지 이런 것만 자꾸 분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끝도 한도 없어서 입회산사라.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 쉬는 거다. 이제 이런 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배운 건 이게 아니거든요. 경전 공부를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 공부를 배우는데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68년도쯤 되는데 그때 어느 절에서 점심을 먹고 1시 반쯤 원각경 소초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기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다고 보는데 조금 보다가 이 시계를 보니까 4시 20분이에요. 1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이 시계 보니까 4시 20분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금방이었는데 금방 1시 반인데 이제 뭐 3시 반, 4시 반, 2시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도저히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간 거예요. 아, 참 그게 처음 느낌이에요, 그게. 그냥 상식적인 느낌, 그냥 보통 평상시 그 느끼던 거하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느낀 건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계가 가리키는 건 2시간이 가까이 된다. 거기서 또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아, 이 시간이라는 게 느끼는 대로 이게 있는 거지. 그게 처음으로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시간과 다른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험이에요, 이게. 근데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지 이런 원리는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전 공부 경험은 병진년 정초인데 그때 팔공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 때 눈이 많이 왔어요. 병진년 그 정초 서울 때. 그래서 눈이 많이 왔는데 그 팔공산에서 경을 보는데 오후 한 3시쯤이에요. 그런데 유마경에 관중생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중생을 본다. 거기에 보면 일체권 환인데 남자도 환상이고 여자도 환상이고 그래서 환무정상이라 언제 남자들지 언제 여자들지 이 환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법은 비남비녀라. 남상 여상은 환상이다. 환무정상이라 환에는 정해진 상이 없다. 그걸 보는데 눈에서 불이 확 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과거하고 전혀 틀려.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것도 같고 그 흥분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게 알아지는 마음도 생기고 흥분된 마음도 생기고 이 밝은 마음도 생기고 아 이거 분명히 이제 눈에서 불나고 이래 경계를 보니까 옛날하고 틀린 게 그냥 환하게 이 밝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깨달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거기서 개송을 하나 진 게 있는데요. 이제 개송이라 그러면 시송 형식의 개송이 있고 경송 개송의 형식이 있는데요. 시송과 경송. 경에도 개송이 많거든요. 그 경송은 내용만 하는 거지 형식이 없어요. 경송에는. 그런데 시송 시로 하면 이게 서경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운이 다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육조단경 같은 데는 전부 그게 운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송을 중심으로 한 게 육조단경 송이고요. 성문위범 같은 데도 우리가 공양 올리고 할 때 송이 있는데 거의가 다 시송이에요. 운에 맞춰서 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만을 중심으로 할 때는 경송 체례를 많이 따요. 그래서 이 운을 별로 보지 않고 거기 구애도 받지 않고 이제 경송식으로 자기 이제 해나온 경험을 그 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토론이라 토론 토론할 토자 경론이라는 논자 축경이라 쫓아갈 축자 경경자 토론 축경으로 소일을 하고 세월을 소모하고 우주공산 심설중하다가 우연히 팔공산 깊은 눈 속에 머물다가 홀각 일천 무이월하니 홀연히 일천 한 하늘에 두 다리 없는 걸 깨달았으니 수류동출 풍향서라 물은 흘러서 동으로 가고 바람은 서쪽으로 향하더라. 그런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뭘 알았다. 이래가지고 얼마 있다 경복노스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송도 짓고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뭘로 깨달았나. 유마경보다 깨쳤는데요. 뭐라고 했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요새 어린 아이들 또 아버지가 뭐 부어주려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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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대요. 썰렁하네 이 말은 아주. 네? 그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엄마가 봐주는 거하고 아버지가 봐주는 거하고 틀린 거를. 그래서 그냥 아니다 소리만 하루 종일 하더래. 모처럼 만에 그 아이 봐주려고 아버지가 큰 맘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더라고. 나는 냈다네. 아주 깨치고 눈에서 불나고 개송 짓고 쫓아와서 이거 이렇다고 내놓는데 아니라고 그러니 아 이게 보통이요? 왜 아니냐고 이제 따져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누가 붙었다 이래. 누라는 말을 쓰는데요. 누가 뭐냐면은 밭전 밑에 실사한 누자가 있어요. 그게 쌓일 누자도 되고 허물 누자도 돼요. 그 누라고 그래요. 밭전 밑에 실사 쓴 게 있고 누가 붙었다 이게. 아니라고 이거 틀림없이 내가 바로 깨친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내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나. 누가 붙었어. 이거 믿고 오만했다가는 너 신세 망친다. 내 말 예사로 예사라고 해야 되는데 경상도 분들은 여사로 듣지 마라. 내 말 여사로 들으면 큰일 난다. 근데 아니라고 왜 틀림없다고 내가 그냥 씩씩거리고 수긍을 안 하고 오긴 왔지만 이게 걸려요. 아니다. 이게 왜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달마어록이라고 내려오는 안심법문이 있는데요. 달마 안심법문.
그 안심법문에 무슨 말이 있느냐? 유자불유 자심계작유, 무자불무 자심계작무. 유 있을 유자 있잖아요. 유사 있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은 자불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유자불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자심이 스스로 자자 마음심자 계작유라 이 계산한다는 계자 있잖아요. 말씀은 변에 열심히 한 거. 그게 계교라고도 하고 계량이라고도 하고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을 짝자. 자심이 생각을 지어서 있는 거다. 이게 유자불류 자심계장류. 또 마찬가지예요. 무자불무 없다고 하는 것은 자불무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심 계장무라 자심이 계교를 지어서 없는 것이다. 그 말이 나와요. 이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릇이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라는 생각을 지었기 때문에 그릇인 거예요. 이게 계작기고 계작물이고 계작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 그러면 그 실체를 바로 본 게 아니라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예요. 누. 누가 붙었다 이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나처럼. 내 생각이 아직 여기 붙어 있어서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아니다. 왜 아닙니까? 누가 붙었다. 그뿐이에요. 아, 이거 참 옛날 어른이 다 그래요. 알기는 틀림없이 아는데 그 설명하는 데는 자세하지도 않고 그렇게 세밀하지 않아요. 누가 붙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내 생각이 거기 붙어가지고 그 실체에 전혀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알기에는 너무 흥분이 되고 좀 미친 사람 비슷해서 뭘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긴 틀림없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육조단경을 보면서 아 그 확실히 아니라는 걸 그때 육조단경을 보고 알았어요. 그 육조단경을 그때 참고하게 된 것도 한번 극락암에 올라갔는데 선방에서는 반살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제 중간에 반 그때 또 이렇게 모여서 법문을 해요. 소참 법문이라고 소참 작을 소자 참여할 참자 소참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뭔 소참 법문을 하시냐면 오조 홍인 선사가 이제 육조 해능 선사를 밤중에 불러서 아무도 못 보게 문을 다 가리고 뭔 말을 했는데 그 뭔 말을 했겠는고 그걸 한 번씩 말해보라는 거예요. 선방 법문은 이런 법문이 많거든요. 글로 말하든지 그 깨달은 바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와서 하든지 그 문제를 내주더라고. 그 강당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경이면 경 새기고 말지 이렇게 그 홍인 선사가 밤중에 해능선사를 불러서 아무도 다른 사람 모르게 문을 다 가리고 뭔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뭔 말을 했겠는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고 증득한 바가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육조단경을 딱 보는데, 육조단경이라는 게요, 이게 문헌학적으로 보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게 덕이본인데, 덕이본보다 더 뒤에 간행된 게 종보본이라고 하고, 종보본이 신수대장경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 종보본에 이제 제일 자세히 나왔는데, 그 홍인선사도 혜능선사를 밤중에 불러서 금강경 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금강경 설했다고. 그래서 금강경을 여시아문서부터 쭉 가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능선사가 거기서 딱 언하에 대오를 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데까지 가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 끝에 그 언하에 말 아래에 말하자마자 대오를 했는데 뭘 대오했냐? 그 육조단경에는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뭘 크게 깨달았냐? 언하대오라는 게 그거거든요. 언하대오 일체 만법이 불이자상이라. 일체 만법이 자기 자심성 자성 자기 본성 자기 마음의 진성 그걸 여의지 않는다.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아니함을 언하에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자기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다. 언하에 대오 일체 만법 불이자성 이렇게 하고 거기서 혜능선사가 홍인선사한테 뭐라고 했냐. 학이자성이 본자청정이며 학이 어찌하자 기약할 기자인데요. 이 기약할 기자 있죠. 일기, 이기, 기간 뭐하고 그 기변에 달월한 거. 이게 또 생각할 기자도 돼요. 언약할 기자, 약속할 기자도 되고. 학이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 기약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말이고 학이라는 말은 본자청정 자성이 자기 본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원한 거예요. 경봉 큰스님 같은 분. 자성을 이 생각에 가림이 없이 누가 붙지 않고 확실히 증득했을 때 그게 깨달음이지. 자기 생각이 여기 붙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이걸 말한 건데 아 육조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네가 가서 자세사 아 이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오죽 좋아. 아니다. 누가 붙었다. 가라. 이거란 말이요.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자성이 본자청정이라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똑같아요. 자성이 자성이 능성만법이라 자성이 능이 만법을 발생시키는 것을 하기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탁 안 거예요. 이제 홍인선사가 혜능이 깨달은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다는 말이 종보본에 나오는데 선사가 우이 혜능왈 혜능에게 일러 말하되 불식 본심하면 본래 마음을 불식 알지 못하면 학법이 무익이라 법을 배우는 것이 이익이 없다. 이게 글 가르치고 경 가르치려고 불교를 가르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자성 자기 본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우는 것이 이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식 자본심하고 만약 자기 본심을 알고 견 자본성하면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것이 이름이 대장부고 이것이 천인사 불인이라 이렇게 그 종보본 6조 단경에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해능한테 의발을 전수하고 보낸 거예요. 그게 6조 단경에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경을 접했는데 만나기는 자기 본성을 보는 게 경보는 이치다. 이게 간경 공부죠. 이게요. 자기 본성을 봐. 그래 되면 마음 공부하고 간경 공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경을 접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거고 간경 공부는 접하기는 경을 접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본성을 보는 거지 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본성이에요. 그 육조단경에서 말했죠. 유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유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고 뭐라겠어요? 자성이 능생만법이라. 자성이 능이 만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간경 공부인 거예요. 경을 보되 깊이 보면 경을 통해서 내 자성을 본다. 그러면 일체만법이 자기 자성 소현이다. 자성이 나타난 바다. 이런 거지. 그 사례를 단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능처럼 듣기는 홍인선사한테 경을 들었는데 깨닫기는 자기 자성을 깨달았다. 경을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도인들이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니다. 누가 붙었다. 그거 믿다간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 공부고 마음은 역시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자기 근본 마음을 보는 게 그게 마음 공부죠. 경공부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문헌 공부, 간경 공부, 마음 공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아울러서 종합해 나가는 공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생활 공부라는 거예요. 생활 공부. 생활 공부. 절에 처음 가면요. 경 가르치는, 그런 경 같은 거 안 가르쳐요. 참선 안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생활을 가르쳐요.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예물하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먹고 또 예불하고 이것만 가르쳐요. 또 그거 하다 보면 일용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하는 일을 날일자 쓰룡자 일사자 일용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용사가 뭐냐? 숨쉬고 야,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이게 행주좌라고도 한단 말이야. 가고 머물고 서고 앉고 눕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아시방뇨라는 건데 방뇨는 뭔지 아시죠? 방뇨도 하고 아시는 이제 대변소에 가서 보는 일을 그 뒤볼 아자가 있고 뒤라는 시자가 아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안 가르치고 딱 시간 맞춰서 밥 먹게 하고 시간 맞춰서 행동하게 해서 요렇게 한 10년만 하면 저절로 도인대요. 이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항상 갈등이 와요. 뭐 책을 보고 싶은데 일을 하면 아 이게 그냥 짜증이 나고 답답해요. 이거 안 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철없는 젊은 스님 중에는 은사 스님이 오늘 죄가 있는데 죄를 잘 지내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타가 도서관으로 도망가 버린 스님이 있어요. 책 보려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밤새워서 막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을
피하려고도 하고 탐하려고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심일용사라고 해가지고 밥 먹고 옷 입고 청소하고 일하고 하는 거를 마음을 잘 거둬들이는 생활이다. 이게 초심자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일을 미뤄서도 안 되고요. 일을 탐해서도 안 돼요. 할 일을 안 하면 점점 많아지거든요. 할 일이 생기면 바로 해버려요. 그러고 다 한 다음에는 딴 일 벌리지 말고 공부하는 거예요. 응접 시에는 단 응접하고 정좌 시에는 단 정좌하라. 응접과 정좌 또 여러 가지 일용사가 있는데 소변 볼 때는 그 소변 뭐 공부한다고 미루면 병나요. 소변 다 보고 나서는 또 딴짓하지 말고 바로 돌아와서 하라 이거예요. 미루지 말고 탐하지 말고 할 거는 바로 하고 그거 다 했으면 바로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이게 일용 공부거든요. 일용 공부. 그러면 초심 공부는 이렇고 경봉 군수님이 늘 법문할 때 그 금강경의 제일 첫머리에 세존이 식시에 공양을 들 때 공양 다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부처님도 이렇게 일용사가 있는데 일용사 여기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에 열반도 있고 여기에 해탈도 있고 여기에 교화도 있고 이거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여 일용사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서요. 여여한 거예요. 그냥 진여상 그대로 일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이제 마지막에 보면 불치여상하야 여여부동이라 이 말이거든요. 상에 취해서 이 상이 전부 자성소연이니까 상에 상이 없는 건데 자성밖에 상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게 미혹중생이거든요. 그러면 도를 깨달은 열애가 되면 상을 취하지 않아요. 전부 자성소연이요. 그래서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이라 여여히 항상 그대로 동요하지 않는다. 그게 여여일용사죠. 여여일용사. 그러니까 일용사를 이게 잘 안 하면 마음 공부도 안 되고요. 이게 일용사 잘 안 한다는 건 뭐냐. 쓸데없는 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할 일은 미뤄두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용맹정진한다고 철야정진하고 와서 한 3일 자더라고. 아니 3일 잘 봐야 철야정진 왜 해요. 그러니까 탐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이게 섭심일용사예요. 마음을 딱 거두어서 할 일 미루지 말고 안 할 일 하지 말고 하되 나중에는 부처님처럼 여여일용사가 되는 것이 그것이 공부다. 마치겠습니다.